네, 들여다볼 악기는 캐논볼 악기가 왔어요. 오랜만에. 예, 저도 오랜만에 보네요, 캐논볼. 일단은 뭐 캐논볼 제품에서도 이거 솔트 레이크 시티라고 적혀져 있고요. 보시면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테너고요. 넥도 인그레이빙이 이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전체 수리 의뢰가 들어온 거고요. 와, 이게 뭐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게 보시면 지금 글루건으로 다 싸놨어요. 왜냐면 지금 옆으로 막 이렇게 삐져나와 있거든요, 글루건이. 근데 보시면 이거 뜯으면 뜯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친구를 목욕을 먼저 시켜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네요. 빨리 목욕 좀 시켜달라고. 네, 안에 보시면 먼지들이 엄청 껴 있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안쪽을 보시면 엄청 더럽습니다. 일단 전체 분해를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따뜻한 물로 친구 심신의 좀 안정을 위해서 제가 목욕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논볼 지금 일단은 세척은 지금 해놓고 저쪽에 말리고 있고요. 분해를 했는데 일단 패드들을 보니까 일단 사이즈가 일단 맞지가 않아요. 네, 뭐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뜯기죠? 네, 글루건입니다. 아마도 전체 수리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패드 상태를 보면 깨끗해요. 네, 패드 상태를 보면 다 깨끗한데, 일단 맞지 않는 사이즈, 맞지 않은 높이. 이 패드를 낀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요. 옆으로 글루건으로 채워 놓으셨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맞지 않죠? 센터는 그래도 잘 맞네요. 뭐이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는 피조니 프로 패드 같거든요. 이거는 다른 패드인 것 같고, 보시면 리조네이트가 얘는 그냥 돔 형식으로 돼 있고, 이 친구는 가운데 나사가 하나 박혀 있죠. 다른 종류의 패드, 뭐 이렇게 사이즈가 맞지가 않아요. 보시면 그렇죠. 네, 옆쪽으로 다 이렇게 본드 글루건이 옆으로 다 흘러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일단 뭐 확인할 것도 없이 친구를 넣었네. 네, 이렇게 그냥 다 뜯어내겠습니다. 일단은 네뭐 여기 달려있는 거뭐 저리 다 일단 뜯어내고요. 네, 일단 패드 분리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깨끗이 닦아내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진짜 힘들어. 아니, 뭐, 힘든 걸 떠나서, 이게,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이게 진짜 정말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나하나 하는데, 한 5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키가 한 20 대께 되는데, 그것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죠. 이거 하면 또 머리도 아파요. 이게 연기가, 네, 리페어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도 잘해야 되고, 제가 초창기 지하에 있을 때는,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데, 네, 좀 힘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띄어내면 글루건이 이렇게 쭉 떨어져요. 이거를 지금 잡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어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온기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는 라이터 기름 물을 붓고 살살 긁어내면요, 이렇게 젤리처럼 떨어지거든요. 뭐 사람마다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젤리처럼 떨어져요. 제가 줌을 해다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짠.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젤리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떼어내고 티슈로 이렇게 한번 띄어내면 이렇게 벗겨져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열을 살짝 가하고 이렇게 네. 지금 이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네. 이 키컵에 그 위에 살짝 지금 만져보면 코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완벽한 게 아니죠. 그럼 이게 지금 온기가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라이터 기름을 넣고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고, 또 살살 긁어주고, 이 끝에 쌓여 있는 것도 다 벗겨내야 되니까. 네, 이 소리 있죠?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이게 뭐가 남아 있으면요, 이물질이 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 지금 안쪽인데 이 밖에 만지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 딱 이게 그 설거지하면 기름기 남아 있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뽀드득 소리가. 그죠?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글루가 제거된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깔끔해졌죠? 이렇게 벗겨내는 겁니다. 네,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이 수많은 키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댓글 다시는 분 중에서 물티슈 아껴 쓴다고 사실은 되게 낭비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편집을 한 건데 네 되게 많이 씁니다. 저는 한 박스를 사다 놓고선 그거를 한 1, 2주면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많이 쓰니까 물티슈를 워낙 그 다음에 알코올 티슈하고 네. 하긴 그런 용도로 씁니다. 왜냐면 천으로 된 거면 글루를 닦잖아요. 그럼 그 천은 그냥 버려야 돼요. 네 그냥 버려야 됩니다. 뭐 그거를 그 예를 들어 이런 천으로 닦았어요. 그럼 묻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버려야 돼요. 이걸 띄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물티슈로 하게 했는데 저는 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이런 모습으로 글루건 좀 다른 종류의 글루건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건 이쪽은 투명한 색깔을 쓰시고 이쪽은 약간 이게 무슨 색이지? 뭐 똥색? 네, 이제 이렇게 다 분해를 했어요. 보시면 줌을 좀 당겨서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네, 이렇게 다 글루를 제거한 모습이고요. 여기 무슨 햄버거처럼 붙여놔가지고 띄어서 네, 이렇게 다 띈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피조니 프로패드 같은데요 했던 거 있잖아요. 아유, 뭐 눈이 떨어지진 않는데 네, 그 하나가 역시 맞습니다. 매번 봤던 거라 색깔도 그렇고 기존에 달려있던 거랑 다르죠. 네. 여기 보시면 엄청 많은 양의 휴지가 나왔죠. 네, 다 제거하느라고 네 아무튼 이렇게 다 제거를 했고요. 이제 청소를 한번 해야겠죠. 네, 청소를 먼저 다시 하고선 그 다음에 키컵 수평 작업을 먼저 다시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안 뗐네요. 이제 패드 작업이 다 끝났어요. 수평 작업을 끝내고 패드 작업도 동시에 끝냈는데 패드를 보시면 일단은 메탈 리조네이트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전 영상에 보셨던 패드들은 엄청 두꺼웠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높이가 그래서 맞지 않는 패드라고 했던 말이 그 부분이고요. 사이즈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죠. 지금 보시면 네, 이 두께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패드, 캐논볼의 사이즈에 맞는 패드가 중요한 거죠. 그 두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맞춰서 재단을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다 된 건데 네, 이렇게 셀락 작업으로 다 끝냈고요.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수평을 다 맞춘 거죠. 이쪽 보시면 덴트가 여기 아마 이게 덴트가 있었는데 한번 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울긋불긋하거든요. 뭐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혹 나온 것처럼 톡톡톡 튀어나왔어요. 이쪽에 유자관 부분에 그래서 덴트도 좀씩 있고 아마 이쪽에 심하게 찍혀서 네, 이 부분을 한번 손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수리가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4기 2개예요. 캐논볼 제품들이 거의 다 그렇죠. 4기 2개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약간 실버 느낌의 4기고요. 친구는 블랙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두 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버넥이 조금 더 제가 원하는 소리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요, 밸런스 부분에서도 이게 조금 약간 악기가 나올 때부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음정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제가 살짝 변형을 했습니다. 캐논볼에서 나왔던 그런 세팅 값이 아니라 그보다 살짝 더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펠트는 보시면 빨간색으로 다 지금 세팅을 했어요.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여기에 올라 백바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뺀 거예요. 빼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되어 있어요. 압축 코르크를 뒤에 댔고요.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보시면 빨간색 코르크로 펠트로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완성된 모습이고요. 약간 센티카보다는 좀 달라요. 네. 피조니 패드를 사용했고요. 전체 색조도 하얀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실버넥을 일단 달아놨고요. 일전에 있었던 덴트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은 이제 빛을 대드릴게요. 식으로 이 악기가 전체적으로 기스가 많아요. 보시면 넥도 아마 넥 코르크를 가시다가 잘못 갈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기스 난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기스들이 좀 있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폈죠. 우둘두둘 그 홍 나온 것처럼 돼 있었었는데. 다시 이거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자석을 이용해서 쇠볼을 넣고 다시 한번 만든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T9의 AW35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Thank you.